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나이지리아가 추진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나이지리아 봉가 사우스웨스트 아파로 해양 플랜트가 2년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수주에 눈독을 들여온 삼성중공업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에너지 기업 로열 더치 쉘이 나이지리아 봉가 사우스웨스트 프로젝트인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약 설비 공사를 2년 더 연기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FPSO 입찰이 2024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쉘은 지난해 5월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 회사인 NNPC와 심해 석유 광구 리스 118 계약을 체결하며 봉가 광구 주요 확장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그간 얽힌 세금 분쟁을 해결하고 봉가 FPSO 건설 추진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쉘과 나이지리아 간 관계 악화로 프로젝트 자체가 지연되면서 입찰도 자동 연기됐습니다. 쉘은 나이지리아의 최대 석유 생산업체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상업 보안 문제로 인해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NNPC 한 관계자는 봉가 사우스웨스트 유전의 입찰 과정이 지연돼 2024년까지 입찰이 보류됐다고 말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최초의 심해 유전인 봉가는 현재 보니에 있는 나이지리아 액화 천연 가스 공장에 공급하는 22만 5천 배럴의 원유와 150만 배럴의 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가 사우스웨스트 개발로 나이지리아의 석유 매장량의 약 10억 배럴을 추가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쉘은 앞서 봉가 사우스웨스트 프로젝트를 3단계로 나눠 총 32억 배럴의 잠재적 수확량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봉가 프로젝트 지연 소식이 들리자 수주기대감을 드러낸 삼성중공업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나이지리아 진출 10주년을 맞아 기록적인 성과를 인정받으며 FPSO 수주가 유력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선박 생산기지인 나이지리아 합작조선소를 운영 중입니다. 나이지리아 현지 법인은 나이지리아 항만청과 항만부지 약 12,426제곱미터의 임차 계약을 맺고 제조 및 통합야드 서비스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연료 효율이 높은 피더 컨테이너선 두 척의 건조일감을 확보했습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미포조선은 그리스 국적선사인 유로시스로부터 2800TU급 친환경 설계로 연료 효율적인 컨테이너선 두 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조선 두 척은 각각 2023년 4분기와 2024년 1분기 중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선박 계약 규모는 약 8,500만 달러이며 부채와 자본의 조합으로 조달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주 선박은 유로시스가 지난해 6월 주문한 발주의 옵션물입니다. 유로시스는 지난 140년 동안 해운 사업을 해온 그리스 아테네의 피타스 가족의 소유 선박 지분을 통합하기 위해 2005년 5월 5일 마셜제도 공화국법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중소형 선박 분야에서 강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은 이번 피더 컨테이너선을 통해 새해 수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친환경 선박 발주 문의가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다며 친환경 선박 분야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 그룹은 올해 조선해양 부문 수주 목표를 174억 4천만 달러로 세웠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설 연휴 기간 동안 7,040억 원 규모의 선박 9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유럽 소재선사 3곳 및 오세아니아 소재선사 1곳과 24,000톤급 LNG 추진 로로선 2척, 12,500큐빅미터급 LNG 벙커링선 1척, 2,800TU급 피더 컨테이너선 6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선박들은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돼 2023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LNG 추진 로로선은 길이 234m, 너비 35m, 높이 33.3m로 두 개의 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을 탑재한 쌍축선입니다. 쌍축선은 두 개의 프로펠러의 추력을 분산시켜 단축선에 비해 연비 효율이 높습니다. 항구 입출항 시 장착된 680kW 배터리 두 개를 활용해 연안에서의 유해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로로선은 승용차, 트럭 등 자체 고정력이 있는 화물은 물론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 등을 싣고 경사로를 통해 선적도는 하여갈 수 있는 선박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설 연휴 기간 약 1.9조 원 상당의 대규모 선박 수주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 쿠시스 그룹 산하
마랑가스로부터 LNG 운반선 2척과 유럽지역 선주로부터 컨테이너선 6척 등 선박 8척을 1조 8,438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옥포 조선소에서 건조돼 2025년 하반기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17만 4천 큐빅미터급 대형 LNG 운반선으로 고압 이중연료 추진 엔진과 고도화된 제액화 설비가 탑재돼 온실가스의 주범인 메탄 배기가스의 대기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운항 중인 686척의 LNG 운반선 중 174척을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들어 한 달여 만에 LNG 운반선 5척, 컨테이너선 6척, 해양플랜트 1기 등 총 12척, 약 27.2억 달러 상당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를 수주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